번째 키워드는 사생활 사진입니다. 지난 11월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한 한효주 씨. 연예인이라는 약점을 악용한 범죄, 이거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까요?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 씨 아버지를 협박한 전 매니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소 단아하고 청아한 이미지의 한효주 씨였기에 팬들의 충격은 더욱 컸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효주 씨가 과거 수습됐던 그 회사에서 일했던 매니저가 한효주 씨의 이제 개인적인 사진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것을 언론에 유포하겠다면서 가족에게 4억 원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직접 협박을 당한 한효주 씨 아버지는 문제될 만한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없다는 것을 한효주 씨에게 확인 후 현재의 매니지먼트와 함께 경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협박을 했는데 어떤 사진이 있었나요?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면서 찍은 사진이고 한효주가 지인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었다고 하고요. 협박을 받은 뒤에도 문제될 만한 사진이 없다. 경찰에 떳떳이 신고하고 수사를 받았고 한효주 씨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효주 씨의 아버지가 협박을 당한 직후 범인들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지며 그 이후에 대중들의 큰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범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하는데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연락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1,000만 원을 송금을 했고 또 이제 그걸 찾으려는 범인들 이런 게 같이 이제 정황이 맞아 떨어지면서 빨리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으로 검거된 한효주 씨의 전 매니저들이 비교적 낮은 형량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면서 왜 형량이 낮은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협박에 쓰였던 사진 모두가 원본이 회수가 됐고 한효주 씨 아버지 측도 범인들을 처벌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와서 그것을 감안해서 선처했다고 합니다. 한효주 씨도 참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마음이 안 좋죠. 기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 2년 정도 같이 일을 한 친구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좀 씁쓸하겠죠, 본인도. 그 1,000만 원 그럼 돌려받으신 거예요? 돌려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정리가 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효주 씨는 일본에서 곧 이제 크랭크인이고 이누도 이신 감독님 영화 촬영 준비 중이에요. 한효주 씨, 좋지 않은 일들은 털어버리시고 앞으로 기분 좋은 소식들로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